스승이 공부를 시키는 게 원칙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버러지가 돼도 상대를 존중하고 임금이 돼도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대를 존중하지 상대가 스스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생각을 해갖고 내 방법대로 가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스승님이 공부를 시키는데 원칙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거러지가 돼도 상대를 존중하고 임금이 돼도 상대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우울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데 상대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상대를 존중할 때 상대가 스스로 보입니다. 상대가 보이면 이제는 쉬워지죠, 일이. 서로 뜻을 맞추어야만 단체 생활이 가능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너무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내 편리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편해져요. 단체 생활은 정확하게 상대를 존중을 할 때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지 내 뜻을 생각을 해갖고 내 방법대로 가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도 상대를 고려해갖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고려했는지 너의 방법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상대를 고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 상대를 고려하는 거냐면 상대가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 그럼 내가 이걸 듣습니다. 듣게 되면 상대를 알게 되죠. 근데 한번 이래 열어줬다고 전에 내 들은 대로 해갖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열어갖고 절대로 상대께 안 나옵니다. 몇 번 열어줘야 상대께 나오냐? 세 번은 겸손해지고 세 번은 존중해줘야 지금 한번 들었다고 지금 답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말 나온 것 갖고 내가 치고 받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걸 치고 받아버리면 그 다음 게 안 나와요. 왜? 당신이 내놓은 걸 가지고 내 거에 합리화를 맞춰갖고 지금 여기서 답을 내리러 가려고 지금 내가 지금 쑤시고 지금 길에 다 밀기 때문에 상대는 주눅이 들어가 다음에 그 안 꺼내놓으려고 그래요. 이건 3차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3등분으로 이렇게 좀 감추고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래야 될 때가 있어, 이게. 3차원에서 만드는 놈이라서 그래. 천지인 3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것이 나와야지 이제 니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가 그때 이래들어 웃으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음에 기회 한번 더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내 거를 그게 한번 나온 거에다가 내 주장을 해서 요걸 바르게 맞춰갖고 맞다라고 답을 만들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가 다시 굳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왜? 조건이 나쁜 쪽이 말을 잘 듣게 돼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나쁠 때 이 사람들을 한 내가, 1년, 2년, 3년 가면서 요 안에서 우리가 이런 법칙을 알고 잘 상대를 했더라면 3년이 지나면요. 여기에는 합의한 분위기가 되고 이 서로가 의논이 다 통한 데가 되고 서로가 웃으면서 이게 잘 돌아가게 돼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법칙입니다. 이게. 만약 이걸 잘못했다고 지금 뭐로 하는 게 이것도 공부예요. 지금 잘못되는 게 공부예요. 공부를 한 게 있다면 바르게 잡아나가는 공부도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못해서 지금 뭔가 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려운 거죠. 전부 다 어렵다는 것은 전부 다 너희들이 노력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거든.
그럼 운영하는 사람만 어려우면 네가 노력한 게 없는 것이고 따르는 사람은 내가 여기 와서 따르면서 이거 뭐 할 또 할 거를 한 거고 내가 불평할 게 나오는 거 불평할 게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고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예요. 불평이 나왔기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깨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나와야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뭔가가 나를 다시 짚어보게 되고 내 능력이 없나? 이 사람들을 하나 이끌 수 있는 내 능력이 없나? 뭔가가 다시 되돌려보는 나를 이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잠에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의 법칙을 내가 찾아서 바르게 잡아나가갖고 정리를 해버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깨치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수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골치 아픈 거예요. 아래 사람한테 내가 미안한 겁니다. 내가 바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즐겁게 살게끔지 보내주니까 내가 미안한 거지. 아래 사람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윗사람 일을 자기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뭔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 찾아내면 윗사람을 갈아버린다는 얘기죠. 이건 하늘이 만듭니다. 그 집단을 깨서라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시간이 됐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아직 생각 없느냐.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고 해산시켜버린다. 그럼 내가 윗사람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그 관리자니까 그쪽에 뭐 팔아서 돈은 되겠지만 돈도 다 어디로 갚읍니다. 희한하게 가거든 그때는. 그 착각이에요. 니한테 경제라는 힘을 줬을 때는 아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려고 지금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바르게 못 거느리고 앞으로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그 경제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건 백성의 피였다며요. 니한테 몰아줬을 때는 너가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운용을 잘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도 줄 수 있고 더 많은 힘도 실어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대자연이 하는 일이고 이게 하느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요 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백성들이 피하다민이라.